네,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 방송인 김어준 씨죠. 그런데 일행이 총 5명, 게다가 김어준 씨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말을 합니다. 김어준 씨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현재 카페 내 취식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집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김 씨의 해명 들어보시죠.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마포구는 현장 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1,000원이 든 봉투를 29장 내고 식권은 40장이나 받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 등 두 명은 재작년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동료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를 총 29장, 그러니까 2만 9천 원을 혼주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고는 식권을 40장, 132만 원 상당이나 받았다는데요.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결혼식 주인공이었던 전 직장 동료가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얼음물에 뛰어드는 남성,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죠. 성우를 긋고 3번 입수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관례라는데요. 올해는 정교회 측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말렸다는데 푸틴은 관례를 깨고 싶지 않다며 얼음물 입수를 강행했습니다.